여러분들이 직장 예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직업을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왜 직업을 갖느냐. 마지못해 그냥 할 데 없으니까 이런 인상을 주면 여러분이 취업에 안 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정말 절박해서 뭔가 우리 회사에 와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왔다든지 이런 인생을 주면 안 되겠죠. 직장은 여러분이 제일 이제 여러분이 학생 신분 끝 사회인대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직장은 학교와 틀리다. 그리고 직장은 잠시 그냥 여기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결국은 뭔가 팀플레이다. 팀에서 상사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회사의 CEO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어가지고 CEO가 할 말을 팀장이나 부장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직속의 상사들은 뭔가 하면 그 회사의 대표 이사가 여러분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은 결국은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직장하고 학교하고 가장 틀린 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학교생활 끝나고 직장생활 하면 제일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방학이 길지 않아요. 여름휴가 잠깐 한 5일 쉬는 거 그게 아마 제일 많이 쉬는 거예요. 물론 직장마다 연차휴가, 월차휴가 또 여학생들은 또 이게 뭐 생리휴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찾아먹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서 15일 쉬면요 15일 다 찾아먹는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잘라주세요 하는 그런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정도예요. 그래서 직장인에서 뭔가 하면 휴가랄까 이런 것은 여름 휴가 잠깐 하고 요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추석과 관련해서 샌드위치에 잠깐 쉰다든지 혹은 또 자기 집안일에 있다든지 잠깐 잠깐 쉬는 거지 풀로 방학같이 한 달 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그 대학 졸업하기 전에 충분히 취업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요거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좀 가르친 내용은 원리와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어떻게 하는 게 멀리 뛸까요? 자, 특근 학생 여러분, 이렇게 뛰는 거하고 이렇게 뛰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뭐에서 틀릴까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렸다가 점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대학에서 배운 교수님의 이론은 뭔가 하면 그것은 사회 나가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원리와 기초예요. 근데 사회 나가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교과서에서 없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수님들이 가르쳐 준 내용은 우리 학교는 좀 틀리겠지만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고려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틀리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또 우리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서 여러분은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분이 그 주인, 어떻게 보면 주인같이 대접받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가보세요. 직장 가보셔가지고 그 사수라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르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일을 배워야 돼요. 그 직장의 풍토라든지 그 직업이 사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미주알 고주알 가르쳐주지만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자기가 물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제일 좋은 점은 사회가 좋은 점은 월급 받으면서 돈을 공부한다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대학 등록금 많이 내고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면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월급이란 걸 받아가면서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면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지만 직장 가면요. 뭐 60대 CEO라든지 50대 이사 그 다음에 40대 부장, 과장, 차장, 뭐 그 다음에 신입사원, 사수라든지 특히 여러분이 가면요.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나이 어린 상사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서는 그게 나이 어리면 선배님, 형님하고 다 용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직장인은 가면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상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30대 가장 40대 그 가지고 예를 들어 회식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서 노래방 가서 예를 들어 뭐 뽕짝 같은 거 그거 좋아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계층이 있다. 학교는 같은 나이 또래지만 다양한 계층이 있다. 그 다음에 학교는 교수님들이 시킨 대로 하면 A 받고 그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면 공식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등등 이러겠지만 예를 들어 그게 나름대로 직장에서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팀플레이, 인사팀, 무슨 팀 등등 해가지고 팀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을 챙겨주지만 사회에서 나가면 이제는 자기 행동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 오늘 회식을 했다. 그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9시 반에 돼가지고 술 냄새가 풍기면서 왔다. 그 다음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왔다. 면도도 안 하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회식 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늦은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회사는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예를 들어 네 번까지는 F학점을 결석을 해도 F학점을 안 주지만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무단결근 몇 번 찍히면 그 사람은 정말 정말 우리 회사에는 저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그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학교는요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시키는 아주 분야가 좁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회 나가보세요. 호텔에 계셔보세요. 호텔에 있으면 막 호텔에 근무한다면 여러분 돌발 상황이 엄청 많습니다. 돌발 상황이. 예를 들어 갑자기 예를 들어 호텔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애가 다쳐서 엉덩이를 다친다든지 혹은 또 음식이 맛없다고 항의가 온다든지 등등 학교는 나름대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원리대로 가지만 호텔이라는 그 대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됐다든지 혹은 또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왔는데 뭐 어정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서 사회 나가면요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학교는 아주 단순한 아까 얘기했듯이 인적 구성도 그렇고 다양하지 단순하지만 사회 나가면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하고 여러분이 이제 또 아까 특히 국제관계, 호텔 가보면 뭐 일본 애들이 단체로 온다든지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그 등등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는 선생님께 고개 숙이지만 직장 생활에는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점수를 받지만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란 게 있어요.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골고루 잘하는 것보다는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뒤에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끝마무리가 약한, 일은 잘 벌리는데 마무리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시키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무리를 못 지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국은 뒷마무리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은 틀리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